안녕하세요, 김프TV입니다. 아웃라이더스에서 패치가 진행이 됐는데요. 패치 내용을 보면 앞으로 플레이하실 때 더 이상 저처럼 이렇게 인벤토리가 비어지는 이런 문제는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주말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 한 번 더 지켜본다고 하고요. 그런데 저처럼 인벤토리가 지워진 캐릭터는 추후에 복구를 해준다고 합니다. 일단 뭐 자기네들 말로는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데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패치의 뉘앙스는 굉장히 긴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처럼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주일 정도가 된 것 같죠. 제가 인벤토리가 싹 지워진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오늘 패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인벤토리가 삭제된 제 캐릭터로 로그인을 해보면 몇 초 있다 튕기는 건 여전히 발생합니다. 이런 식으로 서버 통신 오류. 그래서 그냥 복구되는 걸 기다리느니 새로 하나 키웠습니다. 지금 현재 파이로맨서로 다시 캐릭 하나를 키우고 있고요. 하루빨리 저의 인벤토리가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아웃라이더스 패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